자, 그러면 2절로 넘어가세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 2장의 파트 2의 공정관리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게 바로 공정표입니다. 그 공정표의 먼저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선식. 사선이라는 거는, 사선은 경사가 기울어진 선이라 이거죠. 기울어진 선의 공정표에서 S커브라고 하고, 좀, 아유, 직선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나나 곡선이죠. 작업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작업의 관련성은 조금 있으면 보다시피 뭐 CPM이나 PE, PERT라고 하는 두 가지는 작업의 관련성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바나나 곡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공사의 기선고. 기선고라는 게 뭐냐면,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계획은 이만큼 했어요. 계획은 10개를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완료된 건 7개입니다. 그러면 기선고는 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료된 공사에 완료된 것을 표시하는 데 편리한 공정표가 됩니다. 공사량, 즉 인부 등을 표시를 하고 가로에 월, 일수, 작업 일수 같은 것들이죠. 이걸 취해서 일정한 사선 절선을 가지고 공사의 진척 상황이죠. 기선고. 기선고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양,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에 비해서 얼마, 전체에 비해서 얼마. 그게 바로 기선고. 진척 상황을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바나나 곡선. 자, 바나나 곡선에 대해서 정의를 써라. 또는 S커브에 대해서 정의를 써라. 한두 번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장점, 단점은 요거는 필기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실기에서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의만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나나 곡선이죠. 딱 바나나처럼 생겼죠? 이게 S커브라고 그래갖고,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원래 S커브는 이겁니다, 이거. 요게 S자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S커브, 바나나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사 기선고는 공사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공기가 있고 공사 기선고가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A는 뭐 상방, B는 하방, S는 이상적인 공사 속도. 그래서 이 이상적인 공사 속도를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느냐? 실제로 S가 이게 이상적인 공사 속도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실제로 봤더니만 이게 공사 기간이 공사 기선고가 이 진척도죠. 진척도가 100% 가야 되는데 늦춰졌어. 이렇게 가는 거죠. 늦춰져서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야죠.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좀 인부를 좀 줄여갖고 조금씩 천천히 가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바나나 곡선 S커브에 우리가 만드는 공정표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시험에는 그냥 바나나 곡선 S커브의 정의만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이제 횡선식 공정표 되겠습니다. 바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정의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정의는 옛날에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바 차트 횡선식 공정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세로축, 바로 수직축이죠. 수직축에 공사 종류별 각 공사명이 배열이 되고요. 가로축에는 날짜죠. 그래서 공사별 소요 시간을 횡선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공사다. 그러면 3일이면 끝나요. B라는 공사다. 그러면 얘는 5일이 걸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5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 차트 오른쪽으로 이 가로축은 일시, 그리고 왼쪽에 세로축은 공사명. 이렇게 나타낸 거 횡선식. 장단점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장단점은 요즘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횡선식이, 아, 옆으로 며칠 할때 가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